예, 네, 잘 쉬었습니까? 네. 뉴스를 보니까 밤에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케이팝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드라마, 한류라고 그러죠. 코리안 웨이브. 한류죠. 그런데 이 또 한류의 이 물결을 타고 한국 화장품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진답니다. 그걸 K-뷰티라고 그렇게 부른다네요. K-뷰티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불황이 진행되고 있죠. 어, 불황이 진행되면 다른 서비스와 제한은 수요가 떨어지는데 화장품의 수요는 올라갑니다. 어, 그걸 학자들은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어, 립스틱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일단 음, 남자들이 일하다가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거나 또는 퇴직을 하면 부인들이 밖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찌어 바르고 나가야지. 그래서 화장품이 많이 팔립니다. 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약 9조 8조 5천억 내 9조 되는데 약 11조로 늘것 같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무대기로 사가요. 그런데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찾는답니다. 화장품을 지금. 음, 그래서 그 화장품 전문가가 나와서 값싸고 질 좋은 화장품이 아마 크게 폭발적으로 팔릴 거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화장품 장사로 돈을 벌게 생겼어요. 지금이 왜냐하면 불황이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경제성장은요 우리 힘으로만 된게 아니고 우리가 자원이 없고 시장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 이거 대학원 가야 배울 수 있는데 금방 보시면 압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이렇게 돼요. 이, 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들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Y가 Y는 국민소득입니다. GDP 또는 GNP, GDP고 이게 총 공급인데 언제나 국민소득 또는 이제 시장에서의 재화의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소득도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균형이 되는 점에서 국민소득이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C는 뭐냐 면 소비예요. 소비, 소비고 I는 투자입니다. 투자, G는 요 G는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 지출, 정부 예산 지출, X는 엑스포트 수출입니다. 수출이고 M은 수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실 때. 계속 무슨 경제 성장 문제,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면서 소비 수요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이게 올라가려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려면요 소비가 많이 돼야 돼요 소비가. 이걸 전략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한 사람이 전략을 해서 저축을 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수 있지만은 국민 전체가 전략을 해서 저축만 하면 경제가 망해요. 여러분들이 옷도 뭐, 신발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라면도 안 사먹고, 집에서 된장에다 밥만 먹는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 망해버려요. 그렇잖아요. 미장원도 안 가고,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머리 잘라주고, 그래 봐요. 미장원 다 망하잖아요. 어?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산업 다 망하고. 배터리 좀다 망해요. 그렇잖아요. 타이어 다 망해요. 따라서 국민 경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어떻게 소비를 올리느냐야 소비. 일본 경제가 지금 20년간 불황에 빠진 것은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합니다. 일본은 60대 이상 노년층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의 중심으로 자산과 금융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소비를 안 해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뭘 나눠줬습니까? 쓰라고 돈 나눠줬죠? 돈 나눠줬는데 안 써요. 그걸 저축을 해. 그래서 경제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안 되면 뭐라도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합니까? 투자라도 잘 되면 성장을 해요.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가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가 늘어나야 팔려야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요 투자도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면 요두 개를 민간 수요라고 합니다 민간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이 지출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면 돼요. 정부가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정부 지출이에요. 정 그래서 불황일 때는 정부가 예산을 전반기에 60%를 집행한다든가 해서 시중에 지출 수요를 총 수요를 늘려줍니다. 그런데 정부 지출은 세금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물론 세금 안 세금 가지고 안 하고 적자 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증권 시장에 팔아서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됩니까? 정부 부채가 돼요. 지금 그리스나 스페인이 그 거덜 난게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세금은 안 거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가 부도 위기에 찬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마냥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경제가 성장하느냐 하면 X. 수출을 많이 해버리면 경제가 성장을 해요. 수출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으니까 누가 소비해 주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소비해 주는 게 수출이에요. 결국 저것도 소비입니다. 소비해요. 그리고 수출, 수입은 해외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국민이 소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걸 빼주면 저게 국민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 성장을 이끌어온 게 뭐였냐 성장 동력이요 수출이었어요 수출 국내 시장은 적지만은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장을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거기 수요가 떨어져요 미국도 지금 경제가 별로 좋질 않아요 살아나질 않아 거기 최대 의 시장인데 우리의 최대 의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착륙이랑 연착륙, 연착륙은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려듯이 슬그머니 내리는게 연착륙이에요. 부드럽게 내린다그 말이에요. 경착륙은 슬그머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 박는다 그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중국 경제가 1%더 성장하느냐, 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요즘 수출이 수출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뭐뭘 하려고 그럽니까? 소비를 늘려라. 소비, 소비를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늘게 돼 있어요. 우리 경제는 지금 공급 측면의 경제가 아니고 수요 측면의 경제예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지를 아니까 생산을 덜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소득 분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일정 소, 수준 이상 소득이 된 분들은요 소득이 는다고 해서 소비를 더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세 그릇 먹는데 소득이 두 배로 느니까 여섯 그릇 먹더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리적 욕구는요 일단 충족되거나 하면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떻게 되는 게 국내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소득이 적은 계층의 소득분배를 더 해주게 되면 국내 소비가 확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요.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좋으냐? 기업가들에게 좋아요. 물고기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민인하는 것이고, 예, 소득분배 형평성.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애국자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 내는 게 최대의 애국자예요. 안 그렇고 국가에서 뭔가 받아서 산다. 그 뭡니까? 국가에 짐을 지우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살 바에야 누구 짐이 돼서 사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노동 능력이 없고, 어, 자기 생계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그건 국가에서 공적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공적 이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보장입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애국자입니다. 그보다 더 애국자가 어디있어요 하늘에 대고 주먹질한다고 민주하자 화 민주하자 이거 해 이거 여성 해방한다고 하늘에 주먹질하는 놈보다 냉장고 만든 놈이 여성을 훨씬 더 많이 해방했어요 그렇잖아요 실험실에서 냉장고 만들고 밥통 만든 사람이 훨씬 여성을 더 많이 해방했어요 그러니깐 애국한다고 맨날 떠들어봐요 소용 없고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면 최고 애국자예요. 그래야 이 노년, 그 다음에 이저이 이 어떤 지체장애 또는 소년소녀 소년 가정에게 국가가 공적 이전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아, 나는 애국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버는 분들은 "나는 아직 애국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팝이 세계를 휩쓰는데, 싸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이고, 싸이 저 자식 갑자기 출세했네데 갑자기 출세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 가만히 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작용을 했어요. 12년간 밑바닥에서 초가라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뜬 겁니다. 거기 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즉 눈에 띄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고서는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학자들 이 뇌, 이뇌 신경학자들이 왜 그러는가 하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아무리 천재라도 일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고는 절고 성공할 수 없다요. 그게 얼마나 공평한 법칙이에요. 만약에 IQ에 따라서 노력 시간이 다르다면 아마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그런데 IQ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능과 관계 없이 일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고는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깨진 유창이론입니다. 리 깨진 유창이론 리 요것을 이제 어떤 음, 경영학자가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자, 에테미 세븐업은 드레스업입니다 이게 옷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명품을 걸치자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자 즉 정성을 쏟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크린업입니다 크린업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가 더불어 환경을 깨끗이 해야 돼 환경을 어지러우면요 그게 깨진 유리창이 돼요 거기다 쓰레기 다 버려. 자기가 어지르면 남도 거기 에 어지러요. 그래 요그 사람 인품이 떨어져요. 그게 클린업입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은 예, 스몰리스 파워풀이에요. 작은 게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해 쇼업. 방에 콕들 앉아 있지 말고 아직도 지금 5, 8개띠 중에 개집에서 안 나오는 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왜그 어, 방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 나와서 좀 사람을 만나야 뭔가 지금 리크루팅도 하고 무슨 기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쇼업이에요. 나타나라 이게 나타나. 센타에 나타나든 하이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방에 앉아서 맨날 컴퓨터 두드리고 있어봐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샤라. 말 많이 하지 말란 말이야. 말 많이 하지 말라는게 뭐예요? 들어라, 들어라. 경청, 경청. 이병철 삼성 창업. 창립하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님께 후계자를 물려줬죠. 맨 처음 부회장으로 임명을 받고 이건희 회장이 출근하실 때 이병철 회장님이 바로 집무실로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글자를 써줬어요. 그게 지금 이병철 아, 이건희 회장님의 좌우명이 돼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글자 두 개를 써줬어요. 경청 이렇게 써줬어요. 네 말하지 말해 들어라. 그래서 지금 삼성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업 이건 빚진 거다 갚아라 다시 말해 빚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빚지지 마라 빚지고 해가지고요 성공한 사업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빚지고 사업하지 마세요 우리 임병구 총장님 화장품 한 세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 용돈 빌려가지고 샀다 그랬죠 어. 만약에 빚내서 했다 해봐요 그거 되겠어요 그게 안됩니다 치취용 기운과 용기를 내고 요거 없이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버 기법,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붙어 있어라.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걸 제가 존버 정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존버 정신, 어, 그저 작가 이외수 유예수 있죠. 이외수가 혜민 스님하고 대화하는 대화록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혜민 스님이 이외수 어, 작가에게 물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정신이 뭐겠습니까? 이 예수 작가가 아 그건 존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철학적인 용건이라고. 아그 정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존나게 버티는 정신입니다. 그 <laughs> 예, 아 어, 끝까지 정말 존나게 버티는 게 이게 자 깨진 유리창 일원은 1969년에 샌프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실험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시골 그저 이 폐교 국민학교 폐교에 갔다 왔는데, 아이시골에 그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떤 놈이 유리창을 이렇게다 깨놨는지 몰라.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칠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놈이 다 떼는지 몰라 그거. 책상은 다 부서지고 의자도 부서지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그러니까 고개 깨진 유리창이에요. 필립 진바르도 저명한 심리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1969년에 아주 인상적인 실험을 했어요. 자동차 두 대를 가지고 이 치안이 좀 허술한 골목에다가 두 대를 방치를 했어요. 방치를 하고 한 대는 본닛 앞에 그 본넷이 본닛 있죠. 본넷만 열어서 딱 놔두고 똑같이 또한 대도 본넷을 열어 놔뒀는데 옆에 유리창을 하나 깨놨어요. 그랬더니 유리창을 깨놓은 그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고 똑같이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진 자동차는 10분 되니까 두놈이 배터리를 뜯다가 20분 되니까 두놈이 타이어를 빼가 일주일 되니까 다 뜯어가 버리고 프레임만 딱 남아 미국 그러거든요. 그거다 다 팔아먹어요. 그런데 똑같이 번넷만 열어놓고 유리창을 안 깨놓은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이에요.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창 법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고치지 않고 놔두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이게 깨진 유창 법식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 이 진바르도 교수는 요 실험을 해 놓고 자기는 또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이게 12년 뒤에 요두 교수가 요 윌슨 교수입니다. 이건 캐링 교수예요. 요두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뉴욕시에 아주 범죄가 무지무지 많은데 이걸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몇 장의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생각해 보자. 만일 그 유리창들이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파괴자들은 더 많은 유리창을 깨버릴 것이다. 결국 만일 그 건물을 소유주가 없다면 그들은 건물 안으로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무단 거주하거나 불을 피울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보세요. 사람이 따라가 없으면요. 유리창 상한 거 하나도 없고요. 벽은 무너지고 안에서 불피가지고난리 법석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것은 아마 경험하신 분 많을 거예요. 또는 인도를 생각해 보자. 약간의 쓰레기가 쌓였다. 그러면 곧더 많은 쓰레기가 그곳에 쌓인다. 결국 사람들은 테이크아웃 레스토랑에서 들어가 나온 쓰레기 봉투를 봉지를 그곳에 버리기 시작하거나 나무 자동차를 따고 들어가는 행위를 저지를 것이다.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다시 말하면 뉴욕시의 살인, 강간, 절도, 강도가 막 일어나는데 이걸 그놈들을 때려 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깨진 유리창을 고치면 그 범죄가 없어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요걸 발표를 하니까 이제 형사행정학 학자들이 또 정치학 학자들이 두 표로 갈라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이 살인범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야. 원래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이 강간하는 놈들은 천성이 그만한 극골이지, 그 그놈들 쓰레기 치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다른 한 학자는 또 학자들은 이건 행, 형사행정학의 획기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싸우다가 또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이 범죄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뉴욕시에서 가장 범죄가 많았던 곳이 지하철이에요. 근데 미국에 그 당시 가면은 뉴욕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그럽니다. 범죄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타지 말아 그래요. 근데 또 타지 마. 하지 말라고 하면 해 보고 싶은 거겠죠 그 어? 타 봤어요. 이 야, 이건요. 역 구내부터 지하철 동차 안 밖이 완전히 스프레이 낙서로 이건 아주 지옥이에요, 지옥. 그다음에 이역 사이는요. 마약 먹은 이게 노숙자들이 전부 그눈그 그 눈알 그동태눈깔있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무지무지 무서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요 낙서 보이죠? 이게 지하철 아니에요. 지하철 저저저 대합실이 이 모양이라고 지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노 노숙자 이 자고 있죠?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이게 지하철에 지금 그런데 줄리안 시장이 이게 이 강도 살인 강간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 말이요 그런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고 1 1년 만에. 아이고 이거다 하고 적용을 시작했어요. 뭐부터 시작했느냐면은 지하철 낙서 지우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비난이 빗발쳐. 범죄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시장이 말이야. 낙서만 지우고 있다고? 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했냐면은 낙서를 지우지 않은 전동차는 운행을 못 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걸 지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년이 걸렸어. 5년이. 그러니까 다 지웠어요. 그랬더니 보통 현상이 빚어졌느냐? 강력 범죄가 사정없이 떨어지기 시작해. 절반야로 떨어져. 막. 그러면서 줄리안 시장이 말합니다. 빨간 불에 건너가는 걸 막지 못한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경범죄를 그냥 놔두면 아이고 범죄 해도 되는구나. 세살 뻔해서 여든까지 가고 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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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떠둥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서 그 무질서를 잡지 않으면. 강력 범죄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나 그래가지고 이제 경범죄를 소탕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뉴욕 가보신 분은 아이1등에 차가 딱 걸리면요 어떤 시커먼 놈이 스프레이를 들고 턱 나타나 가지고 암 유리를 칙 뿌려요 그게 뭐냐면 유리창 닦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거 이렇게 아 누가 닦아주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돈내돈날라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안 주면 앞에다 까만 스프레이를 뿌려버려 그러니까 뭐가. 못 간다고 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놈이 올라와서 유리창을 닦으면 돈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운행을 못한다니까 앞에 뿌려버려야 요 어떻게 갔어요 지우지도 안 그거. 그것부터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빨간불에 건너가는 놈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놈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놈 어? 아무데나 오줌 싸는 놈 이게 전부 강력하게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무관용 원칙 한 놈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경범죄를 이렇게 하니까 강력범죄가 없어지기 시작해. 자 봅시다. 이렇게 떨어져. 이 뉴욕이야 이게. 이렇게 많았는데 이 줄리안 시장이 시장으로 있었던 게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강력범죄. 큰 문제가 발단은 아주 작은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문제다. 내가 내 외모, 드레스업 이걸 깔끔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첫 인상인데. 첫 인상인데 조지라드의 250 법칙처럼 첫 인상을 나쁘게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만날려고 하잖아아 속에 경리기가 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자기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남도 거기다 버리니까 그러면 첫 인상이 어떻게 되냐 겠 말이야. 그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임지라고 하는데서 오래의 인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론 가지고 경범죄를 잡으니까 중범죄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나이트 자기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요9.11 테러 아시죠? 이 알카에다가 이렇게 비행기 가지고 두대 이렇게 했는데 이 토목 공학자, 건축 공학자, 물리 학자들이 알카에다로부터 배운 바가 무지무지 많답니다. 이게요. 맨 처음에 공학자들은 여기에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면 여기에 불이 날 거로만 생각을 했대요. 옛날에 타워링이라는 영화 있죠. 타워링. 그 고층 건물에 불난 거. 그거 불만 났지 그 건물이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는데 이게 우에 불이 났는데 이게 무너져버렸어요. 근데 물리학자가 써놓은 걸 보니까 요 하나만 무너졌으면 지금도 공학자들이 싸우고 있을 거래요. 아, 비행기 부딪혀도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두 개가 다 무너져가지고 무너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대요. 근데 알카에다도 이걸 부딪혀 가지고 불을 낼라고 그랬지 무너진다고는 생각 안 했답니다. 공학적으로. 그런데 이 항공유가 타잖아요. 항공유가 타면은 온도가 수천 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 철제 골조 있죠. 이게 850도인가 870도 이상이 되면 이게 분자 구조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약해진답니다. 약해지면 그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대요. 무너지면 위층이 무너지면 그걸 망치처럼 치잖아요. 아래층을. 망치처럼 쳐 가지고. 가만히 손을 대는 것하고 망치를 치는 거하고 파워가 수백 배가 되거든요. 치기 때문에 점점점 무겁게 쳐가지고 밑에까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노벨상 받은 학자들 도 모르는 얘기를 가르쳐 줬지요. <laughs> 참 이게 세상 만사 세옹지마예요. 음. 지금 여기 가보면은 여기 에두 개의 불줄기가 그 레이저 빛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두 이 건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어, 그러죠 여기. 자, 요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마침 루돌프 줄리안이 시장이 시장이었어요. 시장이었는데 사흘 만에 텔레비전에 나타나서 아주 침착하게 이게 이런 일을 당하면 리더들이 통상 허둥대거든요. 전혀 허둥대지 않고 뉴욕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도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거기에 뉴욕 시민들이 공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감상하는 뉴욕 시민들이 더 많아졌어요. 쇼핑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 어, 영국의 여왕이 기사자기를 수여합니다. 자, 야 자전거를 이 정도 묶어놓으면 누가 훔쳐가겠어요 이게? <laughs>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저 철봉에다가 그냥 사자없이 묶어놨지. 근데 저는 저게 이해가 가요. 저도 아파트에서 자전거 두개 잃어먹었거든. 야, 그 신속하게 가져가 버려야 돼, 누가. 어, 신속하게 가져가 버려. 그걸 내가 새로 채워놨는데, 어떻게 그걸 따고 가져갔는지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응? <laughs> 살았던 아파트먼트, 미국의 아파트먼트라는 게 이게 4층, 3층이와 단독주택을 아파트먼트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범창 있잖아요. 방범창에다가 자전거를 딱 묶어놨거든. 아침에 보니까 방금 방범창이 없어. 그것까지 뜯어가 <laughs> 버린 거야. 자. 네덜란드 어, 그로닝겐 대학에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맞느냐? 자 자전거를 이렇게 놔두고 요 자전거 손잡이에다가 요 광고 스티커 있죠? 광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렸어요. 음. 그리고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를 깨끗한 거리에 세워놓는 경우, 또 하나는 지저분한 거리에 세워놓는 경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뭔가 이저이 손잡이에 붙여놓은 스티커는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한 거리에 세워놓은 자전거에서 자전거 주인들은 스티커를 그냥 버리고 간 사람이 3분의 1이었습니다. 33%. 그런데 지저분한 거리에 세워놓은 자전거는 스티커를 버리는 그 비율이 69%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저분하면 다 버린다. 거리가 환경이 깨끗하면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의 행동도 깨끗해진다. 이걸 실험을 했어요. 아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그다음에 다시 또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돈봉투를 실험을 했습니다. 우체통이 있는데 세 가지로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깨끗한 우체통, 그리고 그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거기다가 그 편지봉투 보면은 저 주소가 보이게 비닐이 있죠. 그 비닐 부분이 있죠. 거기에 돈이 보이도록 오유로를 딱 넣어놓고 편지, 저 편지 봉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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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체통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몇 사람이나 가져가 안 가보자 그만이요. 그런데 세 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우체통과 깨끗한 환경, 또 하나는 깨끗한 우체통과 지저분한 환경, 또 하나는 지저분한 우체통과 지저분한 환경. 자 그렇게 해 봤더니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우체통이 깨끗한 경우는 13% 100명 중에 13명이 돈봉투를 이렇게 싹 넣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저분하니까 그두 배가 돈을 가지고 가더라그 다음에 양쪽 다 지저분하니까 27%가 돈을 가지고 가더라 이건 네덜란드 같은 이게 지금 서양 선진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다른 국민들인데도 이렇게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자, 그 세계 우체통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우체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우체통인데, 미국 우체통은 통상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저 무슨 말뚝 하나 박아놓고 뭐 하나 해놓고, 그게 전부인데, 도시에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벨리에 우체통인데, 벨리에 우체통이 제일 지저분해. 낙서 무지무지 해놨어요. 타이완 우체통이고, 이쪽 이태리, 영국, 이집트, 어, 이집트, 인도, 스페인, 핀란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죠. 자. 애트미 사업에서의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은요, 그러니까 무슨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를 위반하면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즈니스에서는요,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수학적으로 100 마이너스 이런 99가 되는데, 비즈니스는 제로가 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100가지 잘하고 한가지 잘못했는데, 기업이 망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구미에 불산 노출 사고가 일어났죠 그 불산을 수, 생산하고 하는데 얼마나 과학적인 특화가 많겠습니까 공장도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작업자들이 거기에 종업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유리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기업은 어떡하겠어요 살아남겠습니까 네, 망합니다 왜 지금 정부에서 전부 보상해 주기로 했죠 지금 과일이라든가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요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마 가축도 못쓸 겁니다. 그게. 누가, 누가 구미 불산 누출 지역에 있는 소고기 사먹을 사람 누가 있어? 그것이 비록 건강에 해롭지 않다 하더라도 안 팔린단 말이야. 그것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천 명이나 되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란 말이야. 의사들도 모른대요.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모른대요. 그게 지금 마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걸 보상해 줘야 돼요? 정부에서 우선 다 실비보상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갚아라 이거야. 그럼 그 기업 살아남겠어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기업이 생산 차질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그걸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안전 수칙 교육을 안 시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학자들이 가장 많이 든 예가 케이마트입니다. 케이마트, 케이마트 아시죠? 월마트하고 쌍백을 지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월마트하고 같은 시기에 창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마트는 승승장구하는데 그거 어? 법정관리 들어가가지고 막아기보직 이렇게 돼버려요. 학자들이 뭐라 고그러냐면 만약에 K마트가 광고와 내부 치장에드리는 돈의 10분의 1만 종업원 교육에 썼다면 지금 월마트처럼 잘 나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종업원들이 풀친절하고 거만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안가 거기를 아무도 안 가. 거기 물건이 싸고 좋았어요. 얼마 타고 다를 게 전혀 없어. 그런데 종업원들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불친절하고 그만해. 안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 버린. 그러니까 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깨진 유리창을 얘기할 때 케이마트를 많이 들어요. 그돈 조금 들어서 종업원들을 친절 교육, 서비스 교육 시켰더라면 안 망하는 건데 그 하나 때문에 망해버렸다. 자 애터미 배팅 결혼문이 있고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요걸 위반하는 게 유리창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위반하면. 내 자신의 유루창만 깨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 원칙 중심 사고, 이익 중심 사고를 폐척한다 회원 가의 리크루팅, 라인 변경, 참여한 등록 어떠한 임의가로도 하지 않는다. 이게 윤리 강령이란 말이야. 애미 회원은 회사고 직거래에 의해 현금 또는 카드를 막느라고 회원 상 어떠한 금융 거래도 하지 않는다. 요거 내가 하면은 아이뭐 내가 한 사람 한다고 뭐 있겠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유창 하나가 깨지면 다른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도 하네. 나도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애미 헤어는 사업 활동 중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 음주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각종 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말한다. 자, 애미 헤어는 순수 소비, 순수 재판매를 방해하는 고의적 가격 배팅이든 배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 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나쁜 관행을 다 없애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깨버린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걸 그걸 소리하지 않으면요. 다 깨버린다. 필립 진바르도 교수가 이 실험한 것처럼 유리창 하나 깨 놨는데 15분 후니까 배터리 뜯어가고, 30분 후니까 타이어 뜯어가고, 한 일주일 되니까 뼈대만 하고 다다 가져가 버리더란 말이야. 그러게 된단 말이야. 자, 윤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 적인 자, 사업자 개인의 깨진 유리창. 요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불결하게 하는 행위. 뭐 버리고 가고, 뭐 어쩌고, 그거 요거 가지고 가면 되는데, 나는 그저 길거리에 지나갈 때마다 참. 훌륭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어쨌다고 벽에 그그그법면에 그 말이지 물 빠져 나오라고 그 구멍 뚫어 놨는데 거기다 담배꽁초를 넣어 놨나 거기. <laughs> 아유 그거 여기, 여기다 버리면 그 청소하는 분이 죽울 텐데 그걸 거기다 이렇게 한다단 말이야. 안 보이는데다 이렇게 전번에 그 tv에서 이그저 공원 국립공원 청소하는 분이 그 불평을 하는데. 아이왜 쓰레기를 모래속에다 파묻어 놨냐 이게그 보이게 놔두면 지가 죽울 텐데. 어 그래가지고 또그 바위 밑에 처음 밑에 넣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게 깨진 유리창이. 에그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또해카이해요 그래도 되는가보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단정치 못한 예모 이거 했죠. 예, 게으름, 뒤로 미루는 습관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깨진 유리창이 될수 있다. 이런 것이 혹시 자기 생애 목표를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72대 1의 법칙. 이것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가슴으로 결심한 사항을 72시간 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을 성공할 확률이 1도안 되더라 그런 말이. 1퍼도안 되더라. 72시간 내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어,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 먹고 해가지고 3일도 안 돼서 끝나는 것인데 이건 3일 3일도 안 3일 내에 시작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그런데 머리 공부,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를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결단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가만히 이제 가장 좋은 게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자전거 이론으로 타보세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다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안 넘어지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된다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이론 알것 없이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하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전거를 일단 완벽하게 배우면요 10년 동안 안 타다 10년 후에 타도 탈수 있어요 자전거 타신 분, 그렇게 되지요? 안 배우면 80이 돼도 못 타요. 우리 동생 중에 그런 놈이 있어. 그러면 자전거를 주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가. 힘은 좋아가지고. <laughs> 배운 적이 없어, 그 자식은. 그래서. 안 배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안 배우면 몸으로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습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세포가. 세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여기서 좋은 강의를 듣고, 아, 이건 전망이 있다. 하고 머리로 깨닫고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된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공부가 최고다. 박지희이 축구만 했는데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마이크 갖다 대면 뭘로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김연아 누구 어떻게 해요? 영어로 이야기하죠. 피겨나 축구를 하면서 필요하니까 언어를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현자들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누구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게 내가 하기 싫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어디가 있는 말이냐면요. 노자 도덕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노자의 도덕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지인자 지 고전에서 인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남 다른 사람 내 상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지혜 내 스폰서가 어떤 사람인지 내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 부인은 어떤 사람인지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걸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걸 알아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그 사람에게 맞게 행동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지혜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알아요 지혜가 상대방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럼 자기를 아는 것은? 자지자명 그랬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아는 것은 어떤 것이다? 밝은 것이다.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말고 밝은 사람만이 자기를 안다. 자지자명.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누군데? 그 맹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누구야? 자기지. 그렇잖아요. 응. 다음에. 승인자 유력.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승인자 유력. 승인자 유력.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승자강. 그랬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힘만 센 사람이지 자승자강.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성공한다?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강한 사람 이건 무슨 남을 이기는 것처럼 힘만 센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답니다. 자 아주 사소한 거. Small is powerful 작은 것이 강한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승자 강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일 가는 셀즈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